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만 그 동료들과 많이 함께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죠. 저는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후보들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지지자들이 워낙 상심하고 계셔서 예. 그 부분을 다독이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초반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두 자릿수까지 의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네. 이렇게 세석으로 쪼그라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 선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좀 그쪽으로 많이 갔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견제가 상당히 뭐 좀 이제 많이 심했죠. 예.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 쪽으로도 저희도 뭐 아무래도, 뒷심이 좀 딸렸던 게 아닌가, 이런 또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에서 좀,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선거, 깜깜이 들어갔을 때부터요. 그때는 정말, 왜냐하면은, 가령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가 뛰는 건 나오는데, 예. 저희 열린민주당은 거의 다뤄주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런 거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정봉주 최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거의 24시간 계속했습니다. 예. 네. 다른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발언 좀 세게 했던 발언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던데요. 글쎄요. 세월호 막말이나 이런 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다른 언론도 다른 정당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예. 그거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또 사과를 하셨고요. 뭐 그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또 열린민주당이나 누가 봐도 같은 뿌리, 같은 이념, 같은 사상 갖고 있는 정당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열린민주당을 견제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랬을 거고요. 예. 아마 뭐 저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을 가졌었어야 됐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긴 듭니다만은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단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또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이랬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예. 워낙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 저희가 열린공천과 또 열린공약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갔거든요. 지지율이.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위기를 느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해도 갈만합니다. 지금 예. 이제 저희가 150만 표를 저희가 얻었는데 사실은 저희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아주 핵심 지지자들이 예. 그동안 민주당에 좀 빠져있던 예. 이런 스피드나 순발력이나 또 용기나 아니면 개혁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제 열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열린민주당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열광하는 게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위기의식을 좀 크게 느꼈다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그 네. 열린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은 일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당 불가, 일당 위기론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 여의도 바닥에서는 이 민주당이 일당이 되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작전으로 한번 이렇게 위기론을 던져봤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혹시? 뭐 그런 작전은요 예. 실제로 굉장히 뭐 선거 과정 중에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다 이해는 합니다. 예. 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지자들을 너무 좀 상처를 받게끔 뭐 이제 여러 가지 워딩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이제 그렇게 상심을 하면
사실 이제 다시 이렇게 마음을 합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과 같다라든가 배신자라든가 뭐 이런 좀 강한 워딩들 좀 모욕적이었습니다. 예. 왜냐면 네. 열린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역구는 또 다 1번을 찍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열린민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아직도 상처를 좀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상처를 갖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17명 후보가 벌써 이제 열린민주당의 앞으로 행로를 생각을 하면서 예. 당장 지지자들을 좀 이제 위로하는 이런 좀 순회 투어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다독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신생정당으로서 세석을 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기적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룬 이 정치사에 이룬 그야말로 이제 열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온라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예. 가지고 이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좀 북돋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봉주 최고와 손혜원 최고가 그 최고직을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열린민주당의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정봉주 최고위원만 내려놨고요. 예. 손혜원 의원님은 뭐 여전히 리더십을 이제 계속 발휘해 주셔야 되고요. 아직도 예. 그래서 저 정봉주 최고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정봉주 최고이실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 어떤 표적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당분간 좀 손을 예. 내려놓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열린민주당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더불어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민주 진영 쪽의 이 협력은 어떤 방식이든지 항상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것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거. 다만 지금 뭐 선거 끝난 지 지금 사흘 됐는데 너무 급하게 할 건 아니고요. 예.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먼저 좀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선 서로 좀 다독이는 태도, 아량과 포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크니까는요. 큰 쪽에서 좀 이제 포용력을 더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오늘 YT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열린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지도부 예. 쪽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그동안의 예.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21대 국회, 솔직히 이제 한 163명이 모여서 의원총회 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 이제 그쪽도 아마 온라인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아마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 이번에 전체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범 진보 지지율 예, 합치면 네. 뭐 190석 가까이 되는데 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도 확실히 크게 작용을 했지만 예.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문재인 정부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제 미래통합당의 세력에게 뭔가 맡기기는 참 어렵다. 그쪽은 믿을 수가 없다. 좀 더 지원을 해줄 테니까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국정을 안정시키기를 바라는 예. 이런 희망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내건 공약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돌아보니까는요. 예. 그 12가지 핵심 공약들이 다들 저희를 불편하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국회 개혁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자 그러죠. 삼선 예. 연임 제한하자 그러죠. 또 검찰 개혁하자 그러죠. 언론 개혁하자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세력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은데 다만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제 그런 개혁이 얼마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세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법안으로는 성사를 시키겠지만 뭐 이거를 통과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다만 저희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의
상당히 스피커들이 되고 있는 이런 신망 있는 인사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음흠. 국민들께 이런 과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당선인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 전현직 연예부 기자들의 유튜브 김현정 스튜디오에 김은아 프리랜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각 방송사가 사활을 걸고 했던 총선 개표 방송 네. 시청률 좀 봅시다. 네, 1등은 KBS입니다. 최고 시청률 15.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SBS는 7.1%, MBC는 6.9%로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 각 방송사에서 시청률이 지난 개표 방송보다 못했기 때문에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영난이 심한데 예. 그래서 이번에 출구조사를 한 해 만에 이것도 굉장히 그 서로들끼리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한 72억 정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당선자 적중률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3개 선거구 중에서 당선자를 못 맞춘 곳은 14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95%에 가까운 적중률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의석수 예측입니다. 그 민주당과 시민당은 예측 상한선에서 벗어났고 통합당과 한국당은 최소치보다 적었습니다. 예. 그 오차 범위가 한 20에서 30석으로 퍽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이 네. 몇십만이 넘더라고요. 그런 네. 거 봤을 때는 지상파와 이 과거 이제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대전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개표 방송을 하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면서 이제 출구 조사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출구 조사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 가지고 결국은 네, 맞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각 방송사가 이제 고민이 좀 많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어떻게 보정하냐 문제. 그 문제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MBC는 개표 방송 중에 잘못을 범해 사과를 하게 됐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네. 서울 동작 을에 출마했던 이수진 당선자와 나경원 후보의 출구조사를 전하면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는 자사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에 여성 출연진들끼리 욕설을 하면서 싸웠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청자는 정당 후보 간의 대결을 여성 간의 감정 싸움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다. 네, 자정경의 성장경 앵커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이번 개표 방송에서 또 눈에 띄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네, JTBC는 단편 영화를 통해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발, 선, 이 그것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청소년, 선의를 통해서 2020년을 살고 있는 보통의 가족의 고민을 담담하게 그렸다는 평가입니다. TBS는 김어준 씨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유튜브에서 재미를 봤습니다. 예. 동시에 최대 접속자가 15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상파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로만 봤을 때는? 네. 예. TBS는 김어준 씨를 진행자로 개표방송 내세워서 유튜브에서 지상파를 누르고 최대 접속자를 기록했는데 YTN은 저를 왜 안 불렀을까 모르겠네요. 네.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자, 총선 결과는 180석 거대 여당인데, 연예계 반응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90년대 활동했던 그룹 구피 출신의 이승광 씨가 결과를 두고 조작의 냄새가 난다. 공산주의다. 개, 돼지의 나라가 됐다. 어허. 뭐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퍼부어서 네. 좀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SNS 채널 전체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강하게 얘기했네요. 네. 예. 그 한동안 좀 시끄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 유튜브 채널은 아직 열어둔 상태여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욕을 하던 시민들이 유튜브 채널로 이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를 해보죠. 네. 코로나 여파로 칸 영화제가 연기됐네요. 네, 당초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6월 말로 연기를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축제 금지 기간을 7월 중순까지 연장하면서 한 번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럼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가을 개최가 유력을 한데 이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베니스 영화제와 토론토 영화제가 열리고 10월에는 칸에서 방송 콘텐츠 마켓인 밉콘이 열릴 예정이어서 취소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영화제는 어떻습니까? 네, 개최가 미뤄지고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뭐 공모전을 취소하기도 하고 사전 제작을 축소하기도 하는데 일단 전주영화제는 4월 30일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5월 28일로 개최를 연기했습니다. 예. 5월 28일로 일단 미룬 상태고 네. 10월에 열리는 부산 국제영화제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개최 시기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영화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평화영화제, 부산콘텐츠마켓 등에서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에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에 대해서도 지원이 줄어들 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극장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관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이 줄고 그러니까 신작 개봉이 미뤄지고 신작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15일 투표 날에 조금 올랐습니다. 한 4만 5천 명 정도 영화관을 찾아주셨고 지난 보름 중에 최대치입니다. 신작 개봉 소식은 있습니까? 네,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는 한국 영화만 60편, 외화까지 합치면 80편 정도가 되는데 작은 영화부터 좀 풀면서 관객들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세영 배우와 박지영 배우의 주연 공포 영화 호텔레이크가 22일 언론 시사회를 여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열리는 최초의 언론 시사회고요. 개봉은 29일입니다. 그다음에 박신혜 씨와 유아인 씨의 주연의 언론은 6월 개봉을 논의 중이고요. 예. 뭐 이번에 개봉하는 것도 조금씩 미뤄가면서 날짜를 잡았겠죠. 네. 예. 그만큼 힘든 상황이니까. 은퇴한다고 했던 박유천 씨가 연예계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20일에 공식 팬사이트 블루시엘로를 오픈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 인스타그램도 지난달 10일에 새로 오픈한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예. 근데 은퇴를 선했다가 또 이 나쁜 일로 은퇴를 선한 거잖아요. 네. 예,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 번복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네. 주말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건 일단 BTS의 방방콘입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데 방방콘은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주말입니다. 방탄 콘서트가 있어요? 네. 네. 이날은 원래 애시당초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중에서 서울 콘서트를 하려고 했던 날인데 코로나19로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방탄소년단들이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유튜브로 그럼 중계합니까? 네. 그 라이브 공연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했던 월드투어 공연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내일 정오부터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전 세계 팬들이 들썩거리겠네요. 네. 예.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연다면서요? 네, 레이디 가가와 함께 초대형 온라인 자선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애톰을 개최합니다. 그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셀린 디온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출연하고요. 국내 가수 중에서는 슈퍼엠이 유일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온라인이니까 네. 이것도 역시 유튜브로 중계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행사의 시초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투게더 애톰이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공연을 한 것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 방향성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아티스트도 뭐 연습실이나 집에서 공연을 하고 팬들도 집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겁니다. 예.
근데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면 기금 마련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입니다. 공동 기획을 한 레이디 가가가 애플 CEO인 팀 쿡을 비롯해서 68개 기업들과 화상 통화를 진행해서 기부금을 모았고 한 일주일 만에 430억 원을 모았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에 기부금을 세계 보건 기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유튜브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제가 지금 방탄소년단 TV에 갔더니 구독자가 2760만 명이네요. 와, 이게 가능한 숫자네요. 2760만 네. 명이 구독을 하고 있다. 김은아 기자 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예요? 저는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아, 2만 6천 명. 네. 저는 22만 명. 아, 부럽습니다. 예, 드라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로맨스 코미디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문숙 작가의 신작이 나왔네요. 네, 도깨비,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시크릿 가든 등을 집필한 김문숙 작가의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한 군주가 그것입니다. 예. 김문숙 작가면은 일단은 뭐 대박을 기대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주연은 아, 이민호 씨와 김고은 씨가 주연입니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판타지 로맨스 이거 어떤 장르예요? 아, 이번에는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설정입니다. 아하. 이민호 씨가 대한제국의 황제를 연기하고 예. 김고은 씨는 대한민국의 형사를 연기합니다. 그 악마가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평행세계의 문을 열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이 문을 닫기 위해서 협력하는 이민호 씨와 김고은 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 그래서 판타지 로맨스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작 발표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을 텐데 네.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열렸죠? 네. 배우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일단 파트너에 대한 호흡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김고은 씨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이 장점이다. 카리스마가 보일 때도 있고 수줍은 소녀 같을 때도 있다고 칭찬을 했고 김고은 씨는 선배 배우인 이민호 씨에 대해서 성격이 정말 좋아서 초반에 어색한 시간 없이 바로 작품에 이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민호 씨가 군 제대 후 3년 만에 복귀작이네요. 네. 그 이민호 씨는 그 사이에 30대가 됐는데 30대가 된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쉬면서 지난 작품을 모두 모니터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예. 내가 못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 이제 성장을 해야 할 시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SBS에서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데 그 같은 요일에 오후 10시 50분부터 JTBC에서 부부의 세계가 방송을 해요. 그래서 방영시간이 약간 겹치는 만큼 어느 작품이 화제성을 독점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벌써 인기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점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강력한 후발주자가 나왔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화제가 된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청률 0%대의 드라마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KBS 작품입니다. 아, 굳이 그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지상파 메이저 방송국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예전엔 드라마를 내놓으면 어쨌든 두 자리 숫자 안 돼도 한 자리 숫자는 나왔는데 0% 드라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점점 방송국들이 좀 어려지지 않나. 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판타지 로맨스 더 킹. 네. 예. 첫 방송이 오늘이라고? 네. 오늘입니다. 몇 시입니까? 오늘 오후 10시입니다. 예. 얼마나 화제를 부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계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아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총선 빅데이터 코너로 들어옵니다.